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도청 청년정책과 황희성 공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일상 찍으면서 저희 충남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 홍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은 7시 16분입니다. 저는 지금 29이고요. 도청에서 일한 지는 3년 정도 됐고 7급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6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MBTI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전 ESTJ이고요. 좀 공무원 업무에 많이 맞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있는 내포 혁신도시는 계획도시여가지고 국어지역이랑 저희 행정타운 그리고 이게 상업지구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요즘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청사 안에 들어왔고요. 이른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빨리 출근을 하고 계시네요. 저희 사무실이 4층 끝에 있어서 좀 출근 시간이 긴 편이에요. No! 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제 자리고요. 빨리 출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뭐라 해도 좀 봐줘요. 네, 이제 저희 복지팀은 팀장님, 저 그리고 제 옆자리 주사님까지 3인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끝내기 팀장 양금태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부서 옮기셨잖아요. 네. 오랜만에 옮기신 소감이 어떠세요? 청년 속에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주 중요한 부서로 오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침에 오면 이런 식으로 신문 사설 정리된 것들을 기사 정리된 것들 이렇게 같이 보곤 하는데요. 자, 이거 봐서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 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것도 불어도 미식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구름.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청년층 정신건강 개선 사업이랑 건강 개선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은 구내식당을 왔고요. 원래는 팀원들이랑 와야 되는데 오늘은 좀 한 일이 있어서 다른 친구랑 같이 만나서 먹고 있습니다. 한식밖에 없네. 나 팀 옮겼잖아. 그래도 새로 바뀐 팀 업무 겸 갔다 온 건데 충남연구원이랑 아산시랑. 어디? 서울 어디? 마포. 마포구. 마포구. 좀 공부 잘하는 데 아니야? 마포구라니까. 고등학교를 왜 가? 마포 어디 그러면? 아, 겁나 조금 퍼왔네. 이 맛이 없다. 나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제주에서 한 달 살기, 이제 한 달 살기 같은 프로그램들은 각 지자체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충남에서는 갭 이어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농촌 체험을 하러 가니까 가는 김에 좀 확실하게 체험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청담사촌 청량남 집과 황동동아리입니다. 어디지? 여기. 아 예, 지금 들어왔는데 어느 댁인가 내비로 지금 보긴 했는데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네, 얼른 오세요. 네. 옷을 제가 잘못 입고 온 것 같아요. 청담 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청담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대표님께서 저보다 더 어리신 분일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 좀 비슷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와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즐겁게 왔다 가시잖아요. 좀 네. 많이 보람도 있으시겠어요? 다들 재밌었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시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정말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꿀 따는 거를 저도 보러 갈 건데 이제 얼추 체험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농가 체험 온 거는 처음인데 다들 에너지도 넘치시고 정말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또 나오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보시죠. 아 괜찮습니다. 네. 물 드셨어요? 아 지금 먹으라고. 네네. 네네. 꿀 따요 꿀. 다 드세요. 다. 이거 되게 맛있어요. 저 꿀 마실 것 같은데 무슨 맛이냐면 봐주세요. 맛이에요. 이게 어렵네요. 아 진짜 어렵. 어떤 맛이야? 맛이 어떻습니까? 사 먹는 것보다 맛있네. 아, 사 먹는 것보다 맛있네. 사 먹는 것보다 확실히 맛있다. 안 되나요? 우와! 주세요. 와, 단단.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왜 이렇게 가까이 있어? 바람. 물을 느껴. 오늘 저희 농가 체험에 도움 주신 저희 대표님이랑 저희 참가해 주신 분들, 앞으로도 저희 갭이어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해보니까 그게 맞죠. 이렇게 하고 이제 사무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 예, 잘했습니다. 벌떼 습격을 받았어요. 벌떼. 청년정책과에 배치된 지 6개월이 지나 내가 직접 과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 브이로그를 촬영하게 되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쁜 일정이었지만 오늘 만난 청년들의 에너지에 나도 절로 기운이 나는 하루였다. 사무실에서 나와 청년들을 직접 만나보니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해 공동체를 이루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다면 얼마나 멋진 그림이 그려질지. 힘든 하루였지만 우리 지역의 청년이 타지에 사는 청년이라도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드는 데 나의 역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선을 다하도록 마음을 굳게 먹게 되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는 청년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